I like big butts and I cannot lie. You other brothers can't deny. And when a girl walks in with an itty bitty waist and a round thing in your face, you get sprung. 2시 타조 팩트 쇼. 이 소리가 나야 컬투쇼입니다. 자, 오늘 컬투쇼 화요일 꽃 화자 웃음꽃을 활짝 저와 같이 피워주실 스페셜 DJ는 바로 우리의 태양 봄을 닮은 남자 김준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김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수디 수디 균디와 함께 오늘 수디가 스페셜 DJ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셨죠? 아, 그럼 저는 맨날 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오매불망 준수 씨를 기다리면서 보고 싶어서. 오랜만에. 예. 그러니까 우리 저 그때 오셨을 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DJ로 한번 나오시면 좋을 것 같다. 네네네네. 그래서 최소까지 약속을 좀 해주셔갖고. 예, 안 불러주셔가지고. 아, 그랬나? 예. 방송놈들이 잘못한 거네요, 그죠? 예, 우리가 자주 좀 뵈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멋있죠? 야, 박진영 씨가 문자를 갑자기 보내셨네요. 샤디 얼굴이 대유잼. 대유잼. 대유잼이 뭐예요? 뭐 재밌다 이런 느낌인가? 얼굴이? 샤디 얼굴이 뭐 재밌진 않죠. 오, 아, 잘생겼다. 너무 좋다는 뜻이에요. 아. 이게 대유잼이라는 게. 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단어 같고. 알고 계세요, 대유잼? 왜 뭐, 그렇구나. 다들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 우리 준수 씨가 올해로 벌써 데뷔 20주년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아우. 야,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렀나? 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올해 20주년이 뭐 특별한 거 없으세요? 안 하세요? 뭐 여러 콘서트라든가 뭐 개인적으로 뭐 여러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하고 있는데. 확실한 건 그냥 마냥 그냥 넘기진 않는 그렇지, 거고 그렇겠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은근히 뭔가 이런 연수가 채워지거나 딱 그 20년이 되면 팬들이 진짜 엄청 기다릴 거란 말이지. 그렇죠. 또 여러 의미가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팬들을 위해서 뭔가를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 또 오신다고 그래갖고 팬 여러분들이 뭔가 멋있는 그 우리 준수 씨 이름으로 방송놈들한테 다 먹으라고. 뭔지 도시락을 그냥 예, 엎드러지게 이렇게 딱 이렇게 커피랑 다 같이 이렇게 싸주셔서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진짜 잘 먹고 있습니다. 너무 예쁜 도시락을 갖고 와봐. 그거 보여주게 나리야 우리. 와우. 이거를 이렇게 딱 이렇게 샌드위치 세트 쿠키에다가 오. 주스에다가 야 이렇게 과일이 들어갔는데 쫙 스티커 이렇게 탁 예 이렇게 감사합니다. 와, 진짜 아, 잘 먹겠습니다 진짜. 내 이름으로 된 것도 따로 있다? 자, 오늘 준수 씨와 함께 수디와 균디가 함께 오늘 2시간 함께 놀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곡 소개해 주시죠. 네, 렉스 베너가 부릅니다. 슈퍼맨 소울. 자, 렉스 베너라는 가수 처음 들어보는 가수죠? 모르시죠? 예. 방송놈들이 맨 첫 곡으로 팝송을 틀어대는데 예. 모르는 가수가 너무 많아요. 그죠? 렉스 베너라는 배너 광고를 참 많이 하는 친구입니다. 노래 나왔다고 저는. 예, 예. 와, 재밌다. 와. 너무 당황해가지고 순간. 배너 광고를 많이 하는 친구입니다. 엑스 배너라고. 예. 그리고 하도 배가 많이 나와갖고 이 친구가 그래서 이름에다 배너를 집어넣은 거예요. 와. 역시 슈퍼맨 소울이라는 노래. 썰렁하다는 말 오랜만에 듣네. 썰렁썰렁. 알겠어요. 예. 자, 문자가 많이 왔는데 0606님 보는 라디오를 쳐다보고 계신 모양인데 뭐 간섭을 좀 해주셨습니다. 균디랑 준수님 너무 가까이 붙지 마요. 머리 크기가 너무 비교돼요. 그죠? 뭐 괜찮죠? 작으세요. 예. 예, 예. 그리고 연예인에 비해서 제가 큰 거예요. 저도 연예인이지만 예, 좀 큰 편입니다. 준수가 작은 편이라고요? 아니, 제가 큰 편이에요. 자, 문자 하나씩 읽을까요? 아, 예. 임상희 님께서 김준수 씨 데뷔 20주년이 아니라 20살 먹은 학생 같아. 오. 오, 감사합니다. 근데 데뷔할 때도 제가 봤잖아요. 예, 20년 전에 우리 김준수 씨 봤는데 권함이 없는 것 같아요. 20년 동안. 아, 아닙니다. 예?
예,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아니, 진짜 거의 진짜 변함이 없어요. 몸무게에 변화 있어요? 몸무게는 거의 없죠. 그래봤자 5-6kg? 그 정도 차이가 있어요. 예, 예. 진짜 관리를 열심히 잘하신 거죠. 와, 대박인 거죠. 박다슬 씨. 어, 샤디, 나 몰래 회사 화장실에서 듣는 중이에요. 회사 뭐 중요해? 진짜? 사무실에서 일해야 되는데 화장실에서 이렇게 꼭 듣고 예, 어, 있는 모양이에요. 사장님이 이거 들으시면 안 되는데. 아, 예. 박다슬 씨라는 이름이 그렇게 쉽... 어... 박다 어, 이름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박다슬 씨가 지금 회사 화장실에 있습니다, 사장님. 아이고, 다슬 씨 어디 간 거야? 회사 화장실에 있습니다. 박다슬 씨 직원으로 두고 계신 사장님. 큰일이네. 진짜 싸지는 않는데 그냥 거기 앉아있는, 변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는 겁니다. 예. 저 우리 준수 씨가 데뷔 20주년을 맞이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쇼다는 소리질러 문자의 주제도 이걸로 가보겠습니다. 아, 나 20년 동안 꾸준히 이거 해왔다. 빠밤. 빠밤. 20년 동안 꾸준히 해오신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다이어트를 꾸준히 했다든가 다이어트를 했지만 그대로 몸무게는 유지하고 계신 유지어터들도 있으실 거고요. 뭐 직업을 계속 한 직장에 계속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취미 결혼 생활 20년 동안 잘 유지해오고 있다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취미 생활도 좋고 뭐 저는 한 20년 사회인 야구를 했었거든요. 와, 예, 예. 맞아요, 맞아요. 꽤 오랫동안 사회인 야구를 하시잖아요. 예, 지금은 안, 했, 안 하는데 예, 그러니까 몸이 좀 이제 좀 힘들기도 하고 예, 20년 했으면 됐지 뭘 더 얼마나 해 야구 선수도 아니고. 예, 20년 동안 한결같이 누구를 좋아했던 걸 수도 있고 준수 씨 팬은 그럴 거고 그죠? 네, 그럴 거고요. 감사합니다. 컬투쇼가 올해로 이제 만 17년이 되거든요. 3년만 더 하면 이제 20년이 되는 거죠. 예, 벌써 그렇게 된. 그렇게나 오래됐어요. 예, 그렇게 오래됐습니다. 그 지금부터 20년 동안 쭉 해온 거 문자 지금부터 가열차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41077 50년! 좀 이따 해볼 거야. 불시하니까 정신 차리세요. 네, 그리고 오늘 2부엔 행번 행전 노래 이어 부르기가 있습니다. 네, 저 준수와 함께 노래하고 싶은 분들 문자로만 미리미리 신청해 주세요. 자, 다 같이 여러분 일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미션 잘 클리어 하시길 바랍니다. 자, 외쳐 주세요. 샵에 1077 긴 문자 100원 합쳐서 150원 고릴라 무료. 아! 네, 텐션이 괜찮 좋죠? 너무 좋아요. 어, 박다슬 씨 회사 사장님이 문자 왔습니다. 오, 진짜?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칭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너무 웃겨. 읽어주세요. 3309님. 박다슬 씨 회사 사장입니다. 옆칸입니다. 옆칸에? 옆칸? 이거, 이게 진짜 사실 대박이다. 나란히, 와. 사장도 여기서 듣고 계신 거예요. 아닌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린 즐거웠습니다. 그 상상을 하니까 너무 즐겁네요. 어, 너무... 자, 광고 듣고 올게요. Here we go. 쇼다는 소리질러. 오늘의 주제는요. 나 20년간 꾸준히 이거 해왔다. 요! 머리카락 컴온 직업, 취미, 습관, 사랑, 미움, 관찰, 외면, 온갖 다양한 20년간의 일들을 우리가 외쳐줍니다. 준수 씨는 뭐 활동을 이제 데뷔해서 20년째를 맞이했고요. 가수 활동 말고 연예인 활동 말고 꾸준히 한 게 있어요? 저도 꾸준히 해온 걸 굳이 하나 꼽자면 이제 축구인데. 아, 축구 잘하잖아요. 사실 요즘 좀 뜸했었거든요. 아, 요즘에 몇 년간 뜸했었어요. 그때 갔다 오고 나서부터는 좀. 근데 예. 그 데뷔 전부터라도 치면 예. 그 전에도 축구 했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했어요. 한번 친구들이랑 모여서 했는데 또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고 즐겁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그래도 꾸준히 지금까지 해온 건 축구가 아닐까. 아, 잘하겠다 그러면. 아니요, 그냥 이제 연예인 중에는 이제 그 스타 11 안에 집어넣으면 그 안에. 아니 전혀. 못 들어가? 저는 그냥 즐기는 사람. 아, 즐기는 예, 스타일. 예, 좋아하는 사람. 아, 축구를 꾸준히 해왔구나. 좋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희가 보내주신 거 문자를 읽고 소개되면 어떤 선물 우리가 제가 드립니까? 여기 있습니다. 아, 예.
20년 후에도 아름다운 손을 위해 핸드크림 세트. 핸드크림 예. 세트를 오늘 드릴게요. 이렇게 딩동댕이 되면 자 하나씩 읽겠습니다. 5019님. 나 20년 동안 로또 샀다. 와. 당첨은 한 번도 안 됐다. 네, 민경은 님이 20년 동안 축하드리고요. 20년 동안 꾸준히 살쪘다. 축하드립니다. 와. 그러면 1년에 1kg라고 보고 한 20kg 찐 걸로. 네. 자, 2030님. 네, 지금 마눌님과 연애 10년 후 결혼 생활 10년째 중입니다. 와. 아, 그다음에 뉘앙스를 어떻게 읽어야 좋은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네요. 근데 요 옆에 이게 땀이 두 개가 예, 땀이 두 개가 이렇게 땀이 두 개. 너무 좋네요. 드릴게요. 네, 1672님께서 20년 동안 요리학원에 다녔어요. 한식부터 양식 거기에 떡까지. 우와. 그런데 식구들이 안 먹어요. 자꾸 외식하세요. 아, 아. 요리 못하는 사람이 요리가 취미신 분들이 있어요. 드릴게요. 가족들 힘들겠어요. 김광식 씨. 올해가 군 생활한 지 20년 되는 해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더 힘들어요. 반전이 있네요. 쉬운 게 없죠. 쉬운 게 없죠.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국방 생활도 하시느라고. 네, 5865님께서 수영 20년 했어요. 와. 참 좋은 운동입니다. 근데 15kg 늘었어요. 죄송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세월에 흐른 만큼이나 살덩이가 붙으신 분들이 꽤 많네요. 436 하나님, 박경리 선생님의 책 토지 20년을 붙잡고 있는데 아직도 다 못 읽었어요. 아, 죽기 전에 꼭 읽고 죽을 거예요. 예. 그리고 책을 읽고 다 읽을 때 이제 토지로 돌아가시는 거죠, 이제. 와. 오. 야, 책을 이렇게 책이 안 읽히는 사람들이 있어. 계속 그 페이지만 계속 읽다가 자고 그 페이지만 읽다가 자고. 네, 전정님께서 20년 동안 아재 개그 하고 있어요. 언젠간 제 아재 개그가 먹히는 날이 올 거라 굳게 믿어요. 지금까지 안 먹히면 안 먹힙니다. 네. 네, 드릴게요. 자, 3131님. 나 20년간 남편에게 오므라이스를 해주며 이렇게 케찹으로 글을 쓰고 있어요. 지겨워. 일이 안 해주면 안 처먹는 남편. 오므라. 오므라이스. 근데 원래 저런 거에 하트하거나 그러니까 사랑해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왜 오므라? 오므라 이거 이거 이스 빠지면 오므라 처무라처럼 보이죠? 처무라 오므라 아무라 자 뭐야 재밌다 맛있어 보인다 근데 오므라 네, 9048님께서 저 20년째 통장 비밀번호 122로 준수님 생일이에요. 야. 이거 이렇게 오픈해도 되는 건가요? 아, 누군지 네. 모르니까 뭐. 아, 그렇죠. 예, 뒷번호가 9048 님의 뒷밀번호는 121호입니다. 12월 15일생이시구나. 예, 그렇습니다. 오, 그렇구나. 예. 변경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자, 365 님. 우리 남편에게 20년 동안 양말 똑바로 벗어놓으라고 잔소리 계속하고 있어요. 남편은 그 긴 잔소리도 20년 동안 뒤집어 놓아 벗어놓고 있어야죠.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이 변하면 안 돼요. 네. 네, 정양현님께서 20년 동안 발가락 양말 신고 있다. 하하하하. 자연스럽고 좋아요. 네, 정양현 씨 되게 좋으신가 보다 발가락 양말이. 발가락 양말 신는 사람은 이것만 신고. 한번 빠지면 그렇다 그러더라고. 못 태어난다고 하더라고. 발가락이 그 안으로 싹 빠지면 네. 진짜 그렇다는 얘기죠. 아유, 깔끔하잖아요. 땀도 안 차고. 땀 안 차고. 예. 무점도 안 생기고. 자, 노래 하나 듣고 갈까요? 그래도 FM인데 노래 하나 들어야죠. 네. 이문세님이 부릅니다. 봄바람. 딱 좋네. 그래 가요를 들어야지 가요를. 아 문세 형 노래 참 좋지 않습니까? 아, 너무 좋아하죠. 이제 이문세 형님 때문에 제가 꿈이 DJ가 됐어요. 아~ 라디오 DJ가 꿈이었어요. 그래갖고 개그맨이 꿈이 아니고. 오히려 라디오. 예 DJ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꿈을 이룬 상황이죠. 네, 참 저의 인생, 예, 인생에 그걸 어떤 전환점을 주신 진짜 소중한 저의 멋진 형님이시죠. 예. 멋지십니다. 예. 네, 형님이 저희 라디오에 알 수 없는 인생이란 노래 그 노래를 홍보하러 나오셨을 때 제가 원래 심장이 멎어지는 줄 알았어요. 내 꿈이 내 게스트로 이렇게 딱 왔을 때 진짜 그때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쵸, 책 읽었죠. 예.
5597님 오늘 DJ 3명인가요? 앞쪽 여성분이랑 셋이 대화하는 것 같아요. 네, 자꾸 말을 걸어오신 분이 계셔갖고요. 적극적이세요. 예, 예. 네. 아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냥 초면이에요. 초면인데 계속 말을 걸어오셔갖고 예. 예. 적극적이신 분이시더라고요. 보니까 20년 동안 꾸준히 해온 것도 계속 읽겠습니다. 네, 1619님께서 저는 20년째 준수님 바라기예요. 옛날 엑스맨 예능에 나왔을 때부터 좋아요. 야. SBS 핫한 예능 엑스맨. 그러게요. 저도 몇 번 나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 한 번 녹화하면 막 열몇 시간씩 하죠, 그거. 12시간 이상. 예, 예, 예. 새벽까지. 예, 저도 한번 해봤는데 와 이걸 어떻게. 네네. 와. 대박이더라고요. 예. 아 댄스 신고식 했었잖아요 그때 거기서. 그게 그냥 궁 룰이었죠. 무조건 하는 거죠. 무조건 하는 거였어. 오랜만에 한번. 아니 오랜만에 신고식 한번. 아 국민들의 텐션을 위해서. 아니 보는 사람들이 좋아할 거. 옛날 생각하면서. 옛날이요? 옛날 생각하면서 그냥 댄스. 보는 라디오 켜세요 여러분들. 와, 야, 오, 웨이브 웨이브, 야. 섹시하신데요? 야 옛날 생각 난다 진짜. 그 X맨. 너무 부끄러운데요? 살아있는데 아직 웨이브가? 아니야. 오, 씨. 예. 좀 말 좀 걸지 마요. 아, 옆에서 어 귀엽네 귀여워. 아 곽현진 씨가 지금 그걸 보시면서 꺄 한 글자를 남기셨고요. 자 2898님 내 나이 50 20년째 명탐정 코난을 보고 있어요. 언제쯤 끝날지. 재밌어요. 계속 이어지죠. 저도 아직 안 끝났죠. 있어요. 예, 그럼요. 연재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아 작가님 되게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야. 네 김원사님께서 20년 동안 영어 회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 많아. 자기 소개 다음을 아직 넘어가지 못했네요. My name is 태균 김. This is my family. 잘하시네요. My father name is 뭐 이러면서 하는 거죠. 거기만 있는 거죠. 예. Fine, thank you, and you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김원사님. 자, 8639님. 20년간 키 클라고 콩나물 오지게 먹었는데 안큼. 예. 진짜 콩나물 많이 먹었죠? 우유도 많이 먹고. 결국엔 유전자인데요. 맞아요. 제가 볼 때도 그렇죠? 유전자가 거의 99%. 그래, 그래. 네. 맞아요. 우리 매니저도 좀 키가 작은 스타일이라고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본인 가족 중에 제일 장신이에요. 신인 가수입니다. 매니저인데. 예, 예. 노래도 참 잘하는 김동아 신인 가수. 잘 되나 좀. 이재구님께서 20년 동안 모태솔로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 아유. 이재구 씨 20년째 모태솔로래요. 지금 20살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 지금 20살이면. 예. 그냥 멀었지. 말 좀 걸지 말라고. 나도 모르게 대화를 하잖아. 제가. 너무 친근하게 얘기하시니까. 예. 박상우님께서 고작 20년이요? 전 30년 넘게 솔로입니다. 박상우 씨는 이제 30살 정도 됐다고 예, 봐야죠. 예, 예. 60이거나 그러진 않았겠지. 자, 드릴게요. 장성엽 씨. 20년 동안 남편 흰머리를 뽑아주고 있어요. 미울 땐 검은 머리를 일부러 뽑아요. 대머리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유, 그렇게 또 화풀이를 하고 계시는구나. 박다슬 씨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화장실에서 든다도 그분. 네. 문자 좀 읽어주세요. 박다슬 씨. 저 다시 일하고 올 테니까 저 없는 동안 재밌게 놀지 마요. 다시 화장실 오면 재밌게 놀아요. 야. 아, 그 지금까지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시다가 아. 사무실로 복귀한다고 문자를 보냈고 다시 화장실로 복귀하시면 다시 문자를 주십시오. 진짜 컬투쇼는 계속 재밌어. 사무실 가면 그 순간은 다 재밌는 거 놓치는 거야. 예. 자, 2부의 행번행전 노래 이어 부르기 할 거니까 문자 신청하세요. 2부로 넘어가 있을게요.
좋아. 결투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꿰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두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Show. 행운을 드립니다. 자, 조다롭게 드립니다. 자, 백화점 상품권으로 선물을 드려. 29만 7천원 자리수에 땡이를 돌리다 보면 행운의 번호 하나 오고, 미션까지 클리어하면 만남 쓸고 동전주고 누이조금 해보자고 꽉 먹고 알 먹고 행번 행전 시간이 돌아와세요. 자, 오늘 문자 보내신 분들 중에서 무작위로 방송분들 마음대로 돌려서 나온 번호 그대로 전화를 걸어버립니다. 오늘은 노래 이어부르기를 할 건데, 우리 준수 씨랑 제가 샤디와 기운디가 노래를 부르면 그 뒤를 이어서 완성해 주시면 되는데, 단 방송놈들이 만족할 때까지, 빵빠레가 울릴 때까지, 내가 딩동댕을 칠 때까지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자 그리고 보지 않아요. 가사만 정확히 맞으면 돼요.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빠밤 시간이군요. 연습 한번 해볼까? 자, 시작! 빠밤! 자, 됐어요. 노래를 맞추면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 보장! 빠밤! 누구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익명 보장! 빠밤! 네, 미션 성공할 때마다 쭉쭉 만 원씩 적립됩니다. 예, 최대 적립금은 10만 원까지. 세 명이 성공하면 성공하신 분들 모두 3만 원. 3만 원. 7명이 성공하면 전부 7만 원. 7만 원. 10명이 성공하면 10만 원. 10만 원. 네, 단 실패하신 분들은 선물이 없습니다. 최대한 틀리지 말고 빠르게 많은 분들이 맞춰야겠죠? 네, 지금 도전하세요. 전화를 받으면 꼭 여보세요라고 말씀해 주시고, 노래를 잘 몰라도 뭐든 그냥 불러제껴 주세요. 네, 지금 바로 연습해 주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빠밤. 지금 연습하세요. 빠밤. 문자 보내세요. 빠밤. 자,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전화 왔다고 생각하시고 연습 한번 해볼게요. 이제 버틸 순 없다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만 원이 적립되는 거예요. 갑자기 준 씨가 노래하니까 노래가 코너 자체가 아주 상당히 럭셔리하고 고급져 보이는 시간. 뮤지컬 무대가 된 것 같아요. 자, 이 미션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샤베 1077 50원. 어허. 합쳐서 100원. 150원이잖아. 합쳐서. 순서만 그냥 순서대로 그냥 하려고. 샤베 1077 50원. 긴 문자 100원. 합쳐서 문자로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돌림판을 돌려보겠습니다. 준수 씨 돌려주세요. 예. 샤디의 첫 번째 번호는요, 몇 번? 여러분 끝번호 몇 번? 3번. Number 3, 3번. 3번. 네, 3번. 이 얼산. 여보세요?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난 세상 모든 걸 당겨주지 못하지만. 난 너와, 뭐였더라? 다시!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난 세상 모든 걸 당겨주지 못하지만. 난 너만을 위해서 약속할게. 바로 이렇게 끊기는 거예요? 네, 바로 끊어요. 바로 가차 없구나. 인터뷰 따윈 하지 않아요. 네, 인터뷰도 없구나. 네, 너만을 위해서 아니에요. 네, 그렇죠. 다른 3번으로 또 전화 걸겠습니다. 오늘 의외로 노래를 많이 부르실 수가 있어요. 여보세요?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고급지다. 난 세상 모든 걸 당겨주지 못하지만. 난 너만을 당겨주지 못해서.
뭐라는 거야? 너무 가차없어. 야, 뭐라는 거야? 난 너만을 너만을 모르.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야, 갑자기 이 부분이 기억 안 날 것 같아요. 있어요. 예. 다른 3번. 예, 첫 번째 번호부터 지금 구렁텅이 빠져 있습니다.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쿨의 All For You란 노래. 될 때까지 하는 거구나. 여보세요?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난 세상 모든 걸 당겨주지 못하지만 난 너를 뭐라는 거야? 아 이봐요 뭐라는 거예요? 허밍만 하시는데요? 아 이거 쿨이 다시 활동을 해야 되나요? 야, 이 노래 유명한 노래인데 어, 난 너만 이런 거 아니야 너만 위해서 이것도 아니고 노래를 너무 잘해서 부담스러워서 못한다고? 받아! 방청객이 받았다! 여보세요? 자 마이크 드립니다 전화 끊어주세요 전화 끊어주세요 자 마이크 드릴게요 자 노래 갑니다!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난 세상 모든 걸 당겨주지 못하지만 난 너에게만 이제 약속할게 오! 오직 너를 위한 내가 될게 야! 아주 가사를 보고 잘 했어요. 센스 있는 거니까. 센스 있는 거죠. 예. 검색을 빨리 한 거죠. 여자친구를 보면서 거기서 또 고백송처럼. 야. 방청객이 첫 번째 테이프를 잘 끊었네요. 만 원 적립입니다. 올려주세요. 9번. 9번. 비둘기 넘버. 그. 구벤 넘버 나인 자 전화 받아요 Pick up the phone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치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내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잡아줄게 그렇지 예! 야, 이거는 뭐네 예. 이게 뭐예요? 아, 지금 이분이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1529님 콘서트에서 맨날 노래 못한다고 혼나는데 기회를 주세요 오. 여보세요? 김태균이랑 노래는 어머 이, 어머 갑자기 어머 전화 안 끊긴 거잖아요 지금 이봐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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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끊은 아 뭐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끊은 척을 하고 있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봐요 아니 왜 말을 해야지 혹시 박다슬 씨세요? 화장실인 건가? 아 준수 씨가 좀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축하합니다 어, 아, 어, 아, 이런 소리만 계속 내. 어,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그러니까 왜 지금 전화 안 받는 거예요? 아, 아니 끊긴 줄 알았어요. 아니 콘서트에서 맨날 노래 못한다고 혼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아, 콘서트에서 오빠가 맨날 팬들한테 노래 시키시는데 아, 제가? 아, 준수씨가 아, 노래 못한다고 제가 혼냈나요? 네, 화음 안 오~ 그러면 준수 씨 노래 뭐 하나 해봐요. 지금 이제 우리가 자 시작. 아,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데요? 머리 까맣잖아요. 아, 거짓말하지 말아요. 어, 기억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이래서 혼냈던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준수 씨 팬입니다. 이 오빠한테 한마디 하세요. 데뷔 20주년이니까. 오빠 20주년 데뷔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 10대부터 지금 30대까지 계속 같이 하고 있거든요. 와. 어, 영원히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그만 끊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또 돌리겠습니다. 야, 몇 번? 몇 번?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어요. 지금 2만 원 적립이에요. 뭐야? 4번. Number 4. 4번. 스. 이을산스 4번입니다 4번 여보세요
돌아와 그대 내게 돌아와 난 온통 그대 생각뿐이야 오오오오오 불같은 나의 사랑 피할 수 없어 그리여지기 오 돌아와요 그렇지! 완벽해서 예! Yeah, that's perfect! 아 잘했어요 자 3만원 정리 돌려주세요 3만원 정리 몇 번? 몇 번? 아유 5번이네 넘버 5 5번 5번이에요 준수 넘버 5 예, 여보세요? 그대의 연예인이 되어 항상 즐겁게 해줄게요 연기와 노래 코미디까지 다 해줄게요 그렇지! 오, 잘하신다 감사합니다 지금 8615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목소리가 되게 떨려요. 그러니까. 네 너무 떨려요. 너무 떨려요. 왜 네. 왜 이렇게 떨려요? 저 어? 아이 아이라고 아 아 극 아이래. 극 아이라고. 극 아이인데 준수 씨 팬이라 용기 내서 신청을 합니다. 전 오빠랑 통화 좀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용기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정말 영광이에요. 노래 되게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준수 오빠 노래 하나 할까요? I belong to you. 그대 내 안에 별로 없는데. 이것도 혼낼만 한데 지금 그렇죠? 이렇게 하면 혼나는 거 아니에요? 네, 춤은 잘 추는데 노래들이 좀 약간 춤은 언제 정말 잘 추세요. 아 우리 팬들이? 네 정말 누구보다 잘 추시는데. 아 노래가 좀 그래요? 노래가 좀 예. 네. 알겠습니다. 8615님 오빠한테 한마디. 앞으로 계속 좋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끊을게.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네. 김하연 씨가 화나셨네요. 문자를 보내는데 아 거참 빨리 좀 합시다. 시간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돌려주세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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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ber two. 자, 전화 갑니다. 전화 갑니다. 전화 갑니다. 자, 전화 받아요. 이분이 8692님. 연결이 되지 않아. 귀소리. 왜 연결이 되지 않아? 왜? 신청을 했으면서 왜 연결이 되지 않아? 연결이 되지 않아. 짜증나니까 다시 다른 이번으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마음 울적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한편의 시가 있는 전시회장도 가고 전시회장도 가고 뭐?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까요? 네. 여기서부터 한편의 시간이 한편의 시가 있는 전시회장도 가고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지를 쓰고파 그렇지! 오 잘했어 바로 생각이 난 모양이구나 예. 5만원 적립됐습니다 자 또 돌릴게요 몇 번? 8번! 8번입니다. 여보세요? 네. 손을 두 개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8자를 쳐. 아, 전화 받았어요?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그 넘고서 그렇지 계속 그 하늘을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수 없어. 빨라져 이렇게 댄스곡이 됐는데 왜 그러면 왜 급해 어디 가야 돼요? 나 웃을 그날을 갖게 해요. 1828 님이에요. 이분이 지금. 근데 이분은 극이에요. 극이다. 예, 아까 이렇게 좀 즐기시는 게 아직도 안 끝났어요? 아니, 본인 인사를 먼저 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근데 선물 필요 없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차디랑 노래하게 해줘요. 화장실 에코 좋아요. 이제 화장실 갈 시간이에요. 지금 화장실인가요? 네, 에코 어때요? 에코 좋아요. 와. 회사신가? 이제 선물 필요 없다고 해주셨는데 진짜 선물 필요 없나요? 네. 사랑해요. 와, 백화점 상품권인데 괜찮은가? 백화점 상품권인데 괜찮으세요? 얼마냐고? 얼마? 아니, 금액을 듣고 결정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얼마? 아, 지금까지 6만 원 적립이니까 적립된 금액을 다 드리는 거 지금 얼마인지 말씀드릴 수는 없죠. 지금까지는 6만 원 상품권이 가는 거예요. 아, 네. 어때요? 포기하실 거예요? 네. 아, 포기하겠다고? 없어도 돼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일단은 딴 분한테 드릴게요. 또 배는 아프거든요. 네. 배 아프면 화장실에 계시니까 변기에 앉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6만 원 정립. 또 돌려주시죠. 따다다다담담. Lucky 7. 네. Lucky 7입니다. 7. 발음 중요하죠? 7. V 발음이에요. 7. 7. 몇 분이 오셨어요? 두 분? 어? 어, 박다솔 씨를. 아니, 진짜로? 여보세요? 지금 박다솔 씨한테 걸고 있어요. 네, 여보세요? 박다솔 씨? 네? 지금 컬투쇼예요. 네? 컬투쇼라고요. 화장실이요? 예, 진짜. 지금 어디 사무실이에요, 화장실이에요? 사무실, 잠시만요. 빨리 가. 아, 지금 다시 화장실 가신다. 빨리 가, 화장실. 지금 화장실 가신다. 빨리 가, 빨리 가. 잠시만요. 어디야? 여보세요? 화장실로 갔어요? 네. 자, 그럼 노래 이어 부르기 하는 거 이제 준수 씨가 노래 부릅니다. 잘 들어봐요. 네. 그대도 나도 아닌 다른 이유로 아파해야 했던 날 찾아준 그대 약속할게요. 더 이상해 눈물은 어, 힌트 거의 업까지 하고 업까지 했어요. 예, 예. 아, 거기까지 맞았어. 눈물은 업까지 맞았어. 약속할게요. 더 이상해 눈물은 없을 거라고. 고! 아니야 박다솔 씨, 자, 흥분하지 마시고 고는 아니에요. 한 글자 없을 거란 걸. 어? 뭐라고? 없을 거란 걸. 정답! 지금 박다솔 씨가 맞춘 거에서 전 국민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너무 다 기뻐해 주시네요. 그거 같이 노래 부른 거예요? 박다솔 씨. 어, 네, 소리 너무 크게 하면 안 돼. 화장실 많아요? 맞아요? 네. 아, 정말 박다솔 씨 화장실에서 듣고 있다는 얘기인데 사장님이 이걸 알고 있습니까? 혹시 옆칸에 화장실이 있다 사장님 있다는 얘기 문자가 왔었는데 아니죠? 아, 네, 아무도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사장님한테 한마디 할까요, 박다시 사장님? 사장님한테요? 예. 네. 갑자기. 아, 그냥 한마디 해요. 무섭한테 하면 안 돼요? 네, 사장님한테 한마디 해요. 사장님, 너 뭐 돼? 어, 너 뭐 돼요? 우리 준수 씨한테 데뷔 20주년 맞은 준수 씨한테 한마디 하세요. 아, 오빠 저 학교 때부터 팬이었는데 그때 저 이제 24주 다 하는 성인 됐어요. 이제 네. 앞으로도 계속 활동하면서 같이 잘 지내봐요.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다시 씨 이제 사무실로 갈 거예요? 좀 더 있어요 거기 그냥. 혹시 광고 하나요? 네, 좀 더 있어요. 얼마까지 적립이 되는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좀 더 있어 볼게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자유로운 회사긴 한가 보다. 아기 용수 큰일 날 될게요. 이런 말해주는 거 너무 고마운데. 아, 모르겠어요. 사랑해요. 지금까지 박다슬 씨였습니다. 아, 박다슬 씨 감사하면서 김용환 씨. 다슬 씨 사장입니다. 다슬아 그냥 거기서 퇴근해라. 진짜일까? 장난들 치는 거 좋아할까 그냥. 아이고. 자, 광고를 일단 드릴게요. 광고요. Here we go. 3548님이 급한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다슬 씨 여기 인사과예요. 퇴직금 수령해 가세요. 자, 화장실에 아직도 계시는 박다슬을 위해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자, 엘비스 코스텔로의 쉬. 3, 4부로 갑니다. 2시 탈출 걸투쇼다. 친구 디스타즈 컬투쇼 3부의 문을 여합니다. 1344님께서 잠깐만 헐 지금 스디가 준수 오빠예요? 이게 한 시간 동안 해?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떡합니까? 맞아요. 맞아요. 우리 준수씨 샤디가 지금 스디를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급 질문이 왔네요. 4450님 준수님 전에 결혼 공약했던 직원 두 분 혹시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안 하셨죠? 안 할 걸 알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냥 한 거구나. 그렇죠. 근데 뭘 해준다 그랬었지? 집. 아, 집 해준다 그랬었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안 할 걸 누구보다 잘 알아. 잘 알기 때문에. 약간 연애 쪽으로 상극이라. 아. 그런 뜻에서 했던 그냥. 약간 뭐 계약식으로 결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쇼인도 뭐. 제가 그래서 그러면 10년을 살아야 된다. 예. 아, 10년을 살아야 된다. 그 단서를 달았습니다. 예. 0870님 저희 엄마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컬투쇼 방청 가는 건데 오늘 드디어 가셨어요. 남양주시 사는 채은이 엄마. 연희씨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하셨네요. 여기 방청은 가이가 한번 간단하게 빨리 들어볼게요. 자 오늘도 너무 여기서 말을 걸어오시는 분들이 이 두 분이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채은이 엄마. 네. 연희 씨. 네. 예, 여기를 그렇게 오고 싶어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어요. 갑자기. 근데 오늘 너무 재밌게 즐기고 계셔가지고. 아, 너무 재밌어요. 예, 오고 듣기만 하다가 여기 현장 오시니까 어떠세요? 네. 아우 더 재밌어요. 진짜 더 재밌어요. 네. 같이 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네? 이웃 주민. 그냥, 같이 운동 다니는데 네. 더우셨는지 현장이 자켓을 이제 살짝 벗으셨는데 어깨에 장미 문신이 살짝만 좀 보여주세요. 거기 카메라에 좀. 와. 진짜 장미다. 야, 장미 문신이. 야, 장미파가 왔어요. 저를 옆에서 지켜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어, 재밌게 잘 보고 가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네, 9418님께서 오늘 제 와이프가 컬투쇼 당첨돼서 방청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이런 문자가 오면 좀 무서워요. 왜냐면 여기 온다 그러고 딴 데 가신 분이 많아요. 아, 정수기 코디 13명과 같이 인터뷰 좀 해주세요. 어젯밤새 잠도 설치고 부탁드릴게요. 오셨나요? 네. 아, 이쪽에 쫙 앉으셨구나. 정수기 코디하신 분들이구나. 네. 와, 그럼 덕분에 맑은 물, 좋은 물을 잘 먹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잘 먹고 있습니다. 진짜로 저희 집에도 매번 오시는 분이 계신데, 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인터뷰하면 저희가 선물을 좀 드리는데 13분이라 저희가 애매해서. 예예예. 예, 예. 신청자. 예, 이정순 씨. 네, 아산 아줌마 방순정 언니 방청 가더니 신났네요. 컬투쇼 감사합니다. 키. 네. 방순정님. 아, 방순정님도 여기 오셨네. 다행히 오셨습니다. 여기 아산 아줌마. 예, 방순정님. 재밌게 보고 가십시오. 예. 아, 오늘은 출석률이 좋네요. 진짜로 남편한테 여기 간다 그러고 딴 데로 세신 분들이 심지어 뽑히지도 않으신 분인데 컬투쇼 핑계대고 가시는 분들이 예, 그래서 실종 사건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아, 컬투쇼 방청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문자는 샵1088번 긴 건 100원 짧은 건 50원 혹은 컬투쇼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에 방청 가능한 날짜 인원수 간단한 자기소개 함께 신청해주세요. 네, 상품 소개하고 광고 듣고 뮤지컬 데스노트의 장은하, 서경수, 장민재 씨와 만나겠습니다.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완도 다시마 전복수산에서 내장 듬뿍 프리미엄 전복죽, 축산 전문기업 팜스코에서 하이퍼크 돼지고기 세트, 고품격 삼초커피 코엔에프에서 카페 포션 포션커피 선물,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 방탄꼭지 스파이더에서 커버력업 니플패치, 요즘 감성 에몬스 가구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여행의 시작 아이프라브에서 프리미엄 캐리어 상품권, 비만 하나만 365MC에서 허파고리 레깅스, 남해하동 케이블카에서 케이블카 왕복 탑승권, 자연을 담은 내추럴 굿딩스에서 속편한 생생효소, 우리집 명예소방관 이지스에서 자동소화 멀티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요. Here we go. 결치는 시간 특선 라이브. 자, 대한민국의 뮤지컬의 역사를 쓰고 있는 어마어마한 작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떤 뮤지컬인지 준수 씨가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넘버, 스토리, 연출, 캐스팅 모든 게 완벽해서 역대급 신드롬을 일으킨 초특급 흥행 작품입니다. 예. 네, 데스노트의 저 김준수 그리고 장은하, 서경수, 장민재 바로 만나볼게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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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분 한 분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데스노트에서 램 역할을 맡은 장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데스노트에서 미사 역할을 맡고 있는 장민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데스노트에서 사신 류크 역할을 맡고 있는 서경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장민재 씨는 처음이죠, 컬투쇼? 네, 처음이에요. 그래서 너무 떨려요.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여기? 약간 공연제 소극장 같은 느낌이죠, 그죠? 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반응을 잘해주셔서 지금 그러니까요. 조금 제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은 전체적인 느낌은 아주 개척교회 부흥회 부흥회 느낌 부흥회 느낌 그죠? 서경수 씨는 6년 만입니다. 네네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열심히 뮤지컬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키가 더 큰 것 같아요. 키에 0.4 정도 컸어요. 이걸 또 네. 봤네요. 네, 다행히도. 와, 오늘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뮤지컬 홍보도 홍보지만 네. 회사 대표님이 같이 이렇게 예예예 예, 예. 같이 자리하신 거잖아요. 대표님 충성. 저희 울타리. 저희 울타리. 예. 우와. 저희 그런 관계 아니고요. 예. 예. 같은 아티스트로서 오늘. 예. 아, 그건 저분한테 물어볼게요. 예.
어떠세요? 사장님하고 같이 하시니까. 좋으신 분입니다. 뭐 이렇게 되게 딱딱하다. 진짜 최고예요. 사무실에 같이 있을 때 불편해서 화장실로 가고 그러진 않으세요? 박다슬 씨처럼. 아, 다슬 씨처럼요? 저도 그럼 퇴직금을 받으신다는 씨. 와, 그리고 오늘 원래는 이 3, 4부의 특선 라이브 하러 오는 가수들이나 배우들이 원래는 딱 그 시간 전에 한 10분 전쯤에 오시거든요. 우리 서경수 씨는 1시간 전에 왔어요. 네. 대표님이 DJ를 하고 계시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니. 1시간 일찍 온 거 아닙니까? 아니, 저랑 같이 왔어요. 아, 같이. 예. 아, 진짜 농담이고 다. 아, 그런 거죠? 같이 그 대표님, 그러니까 사실 이제 형님이랑 호칭을 하는데 형님이랑 샵이 가까워가지고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같이 가요, 아싸. 아, 같이 가자고 먼저 준 씨가 얘기한 거예요? 네네네네. 아, 제가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 이랬어. 제가 같이. 이게 더 이상해. 아니야, 형. 이게 뭔가 강압적이야. 같이 갈래? 예예 아, 예, 이렇게 온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 아, 또 제가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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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아니지만 얼굴은 예. 같이 밥도 먹으면 햄버거도 먹으면서 예, 햄버거 커피도 아, 마시면서. 제가 대령 해놓고. 어 그렇구나. 예. 너무 좋았어요. 아 콜라까지 예. 대령해서. 예 최고였어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겠어요. 네, 진짜로 예. 다 농담입니다. 예. 자 이제 이분들이 다 데스노트 사면 홍보차. 또 와주셨던 분들이 고은성, 김성철, 케이씨가 왔었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다시 또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앵콜 예. 공연. 고은성 씨 그 배우들 다 또 다 같이 하냐 또 하는 건가요? 네. 아 같이 또 다 하는구나. 케이씨는 빼고. 네. 네네네. 제가 더 잘 알고 됐네요. 있죠. 야, 잘하시네요. 네. 자, 그럼 데스노트가 대한민국 뮤지컬 역사상 최초로 최단기 전회차 전성 매진이라는 대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와. 6주 연장 공연도 돌입했고 이번에는 앵콜 공연으로 돌아왔네요. 대박이네요. 워낙에 이제 준수 씨는 하시는 것마다 다 잘 되잖아요, 뮤지컬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데스노트 혹시나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어떤 작품인지 좀 내용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뭐 데스노트는 원래 이제 일본 만화가 그렇죠. 원작인데 네, 이름을 적으면 죽는 데스노트로 세상을 바꾸려는 천재 고등학생 라이토와 또 그에 맞서는 세계적인 명탐정 L 제가 맡고 있는 역할인데 L 역할. 예, 숨막히는 두뇌 대결을 긴장감 넘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아~ 예. 써 있는 대로 아주 잘 읽으셨어요. 네. 아니 뭐 완벽하거든요. 네, 예, 뭐 네 더도 말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 아 그럼 L 역할 천재 고등학생 역할. 예예 예, 예. 예. 약간 변종 같은. 변종 같은. 예. 아 그런. 우리 장은하 씨는 어떤 역할이신지 얘기 좀. 저는 이제 사신 역할입니다. 이제 미사의 사신으로. 사신. 약간 어떻게 보면 인간은 아닌. 아, 네. 죽음의 신. 죽음의 신.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미사의 사신이에요. 미사. 예. 네. 미사가 누구예요? 저입니다. 아, 네. 미사는 무슨 역할이에요? 미사는 극 중에서 아이돌 역할. 아이돌이에요. 이제 키라를. 굉장히 신봉하고 숭배하는 키라는 누구예요? 라이토. 그 친구가 이제 라이토. 아 천재 고등학생. 라이토를 이제 익명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네티즌들이 거기서 이제 키라라라고. 아 키라라고 예칭을 가지고 있구나. 네. 예 그런 역할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키라를 도와서 애를 같이 어떻게 막 물리치려고 하는. 적이에요 적. 예. 역할입니다. 애의 입장에선 적이죠. 그러면 우리 서경수 씨는. 아 저도 이제 사신인데 여자 사신 남자 사신 근데 또 이제 제가 그 라이토라는 애의 사신이라고 보시면 아, 예. 뭐 사신 하나씩 달라붙어 있네 하나씩 예. 그래서 애는 없어요 사신? 저는 그냥 없어요. 제 자신을 믿는 아 버리는 예. 성현 씨 무슨 하신 말씀 있으세요? 없어요 제가 마이크 내려볼까요? 아니 하실 말씀 있는 것처럼 보여갖고 아니요 아 뭔가 이제 정보를 더 드리고 싶은데 이게 좀 너무 한번 그거 확인하러 오시면은 아, 예. 정말 좋지 않을까 표가 아직 남아있나 보죠? 표가 아직 남아있어요? 예. 그래도 꽤 오랜 시간 공연을 하기 때문에 또 티켓팅을 하게 되면 예. 그때 꼭 참전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5월 초까지 공연 티켓은 이미 끝났는데 5만 석이 넘는 게 벌써 다 매진이 됐대요. 홍보를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오늘 왜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절실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예.
그래도 좋은 작품이니까. 네, 그래도 네. 이제 저 아, 여기에요? 예, 여기. 그래도 이제 넘버라던가 좀 이렇게 지식이 있고 보시면 더 재밌게 더 보실 수 있어서 아, 이미 티켓팅을 해주신 분들도 네. 이 방송을 듣고 보면 더 재밌으니까 그렇죠 오. 소통의 자리 그렇죠 아, 여기서 말 거는 분이 한 분 계셔갖고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예, 예. 자 황지원 씨 와 데스노트 멤버들 멀쩡한 얼굴로 보니 더욱 멋지네요 근데 이제 메이크업 분장이 워낙 세니까 워낙에 세니까 이제 류크라 네모 예. 지금 이게 저 서경수 씨? 예 맞아요 우측에 사신의 모습이네요 네 사과를 들고 있네요 예 사과를 좋아하는 역할이에요 아 예. 약간 사과가 이제 인간의 술 담배 같은 아 자신의 본인한테는 예 그런 느낌 와 와 옆에 또 워낙 강은하 씨 예 사신 두 사신의 모습이네요 네네네 네. 그 옆에 지금 노트북을 들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그게 라이토입니다. 홍광호. 아, 홍광호 씨. 라이토 역할. 라이토. 예. 저런 모습으로 나옵니까? 예, 예. 아, 그렇구나. 고등학생. 예. 아, 그냥 고등학 그냥 학생이에요. 예, 학생인데 그 뒤에 우연히 이제 예, 우연히. 데스노트를 주게 돼서 이제 세상을 뒤흔드는 역할이었어요. 예, 재미 흥미진진합니다. 양측이 이렇게 박진감을 넘치게 두뇌 예. 싸움을 벌이고 뭐. 예, 그리고 또 올 LED로 야. 3년이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 3D 영화 보는 진짜 영화 보는 느낌이 드실래요? 네, 아, 네, 시각적으로도 되게 네, 재밌게 네. 알려드는 약간 그런 매력 우연해낼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오, 네. 하, 신기하겠어요. 우리 보면서 보는 맛도 있고 듣는 맛도 있고, 야 정말 오감을 만족시키는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어, 서경수 씨가 먼저 멤버래 넘버를 들려주신다고 네 넘버를 하나 들려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곡을 들려주실 거예요? 아 제가 들려드릴 넘버는요 키라라는 넘버고요 섬뜩한 사신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는 곡입니다 오 사과를 좀 드릴까요 하나? 아니 괜찮아요 있다고 예. 가정하고 상상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비율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예? 어 갑자기 키가 커졌어. 구둥신 느낌이야, 구둥신. 서경수 씨 키가 몇이에요? 저 187입니다. 야. 187인데 눈이 2cm 정도. 엄마 사랑해. 죄송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주세요. 우리 사신들의 하루 일과는 도박이나 낮잠이야 어떤 자극이나 변화도 없는 죽음 같은 권태로움 가끔 여기 내려와서 인간들을 구경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멀쩡했던 놈은 없었어 키라 이건 뭐야 가짜 구세주 키라 숨겨진 그의 정체 그냥 어린아이 yeah. 우리 사신들의 머릿속에는 야심이나 꿈은 없어 어떤 철학적인 질문도 없어 죽음 같은 권태로움 이제서야 봐줄 만한 구경거리를 만났어 칼날 같은 너의 심판 모두 헤매이며 쇼한다 키라 키라 악마인 걸까 신일까 키라 키라 숨겨진 그의 정체 그냥 너란 녀석 너 혼자 이 세상을 바꾼 줄 안다면 진실을 알려주지 사실 바뀐 건 네 이름뿐이야 그렇지 구세주가 아니야 키라 키라
멍청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야. 오, 차가 완전 좋아. 베이베 야, 아, 진수 오빠 표정 사장님이 너무,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빠 표정 네? 너무 좋아. 너무 잘하잖아. 아니, 아니 박수경 씨가 사장님 흐뭇하시겠다. 압도된다. 네. 본인도 모르게 이제 잘했다. 너무 잘하니까. 진심으로. 네. 야, 계약하길 잘했다. 야, 이제. 지금은 이제 메이크업이나 이런 게 안 돼 있으니까 순딩순정한 얼굴인데 딱 메이크업 하고 나서 딱 하면 진짜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에요. 엄청 섹시해요. 그럴 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와. 헤딩이라는 아이디로 류크가 너무 청순하세요. 덩치는 류크 얼굴은 춘식이 그 잡채예요. 제가 좋아합니다. 춘식. 감사합니다. 약간 닮았다 진짜 춘식이 느낌. 예. 약간 점 제가 검은 자가 큰 편이라. 갑자기 죄송합니다. 뜬금없이 은슬 씨가 뭐 손이 진짜 크시네. 손이 진짜 크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 감사합니다. 저분은 얼굴이 작은데 손이 크고 저는 얼굴이 큰데 손이 작아요. 손이 작아요. 손. 진짜 손이 작아요. 발도 작고. 아니에요. 너무 매력적이세요. 제가요? 저 얼마 전에 아니 유튜브에서도 또 아유, 보고 했어요. 예. 여기까지 했습니다. 갑자기 얘기 죄송합니다. 장민재 씨가 이제 라이브를 들려주시는데 어떤 넘버인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제 노래는요. 미사가 동경하는 키라한테 보내는 이 메시지를 담은 곡인데 극 중에서 미사가 직접 작사를 한 자기의 이야기를 담아낸 그런 노래입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장민재 씨 헐트쇼에서 첫 라이브신데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네. 비밀의 메시지라는 넘버입니다. 미사가 동경하는 키라에게 보내는 메시지 박수를 청해겠습니다. 지코로 달려나와
어, 맑다 맑어. 어? 진짜 맑어. 군더더기 하나 없는 그냥 맑은 목소리네요. 와. 와. 최윤정 씨가 어 뭐야 컬투쇼 왜 이렇게 고 퀄리티가 됐어요? 아니, 우리가 저 퀄리티였나요? 와. 이게 그러니 진짜 너무 판이하게 다르네요. 준수 씨가 석영 씨 라이브 끝났을 때 반응과 강민진 씨 끝나오는 그냥 아니 전혀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지금 음악이 예, 예. 신나게 끝냈고 아, 이제 감동적이니까 우울한 아, 예. 마음으로 예. 경청을 한 거죠. 그래서 어, 자. 느낌이 아니에요. 다르죠. 예. 예. 잘했다. 멤버들이. 아니 아까 이제 아까 빠바밤 이렇게 끝나니까.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네, 아니 극 느낌. 중에서도 저희가 만나면 어. 싸우기밖에 안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 조금 칭찬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아 작품에 몰입하고 계신 건가봐요. 지금 새가 지적인인 줄 알았어요, 진짜. 진짜로. 지적인인 줄 알았어요. 예예예. 예예. 새가 지적인인 줄 알았어요. 이쯤 되면 저 라이브 끝나면 반응 어떨지 되게 궁금해진다. 아니, 정말 오해십니다. 예, 정말 예 지금 감. 아니 그럼 오해죠. 예. 그럼요. 예. 아니 0202님께서 다 디즈니 뮤지컬 네. 애니메이션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고. 우와. 왜 엘사가 데스노트에 나오는 거죠? 이런 문자가 왔어요. 와, 오 감사합니다. 와, 디즈니 너무 좋아해요 제가. 레디고 조금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 Let it go, let it go. Can't hold it back anymore. Let it go, let it go. Turn away and slam the door. Yeah. 감사합니다. 잘한다. 야, 잘한다. 그래, 오해였네요. 오해였어요. 아, 그럼요. 네. 예, 오해십니다. 민재 씨가 실제로 1년 반 정도 가수 연습생 생활을 했었네요? 네. 그 로엔 엔터테인먼트. 아, 아, 그래. 아이유 씨가 소속돼 있던 회사에서 아, 23 뮤직비디오에도 등장을 한다는. 네, 맞아요. 아, 그랬구나. 여기 뒤에서 잘 보시면 제가 이렇게 춤추고 있습니다. 아, 미사는 그 아이돌 역할이잖아요. 여기 뮤지컬에서도. 네네. 그럼 미사는 그 미사 자체가 우리 장민재 씨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평을 받고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아, 너무 잘 어울려요. 예. 그렇게 봐주신다니 제가 또 감사하네요. 또 미사라는 역할을 저라고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4부로 이어집니다.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오로로라 오레요 이레이로 오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오로로라 오레요 이레이로 오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요라리 자, 뮤지컬 데스노트의 네, 배우와 함께 4부에 물려옵니다. 아, 우리 김준수 씨와 은하 씨의 라이브도 두 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허설 하셨는데 아, 여유가 그냥 우리 은하 씨가 아주 예, 쭉 계속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박다슬 씨가 아직도 화장실에서 듣고 계신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예. 장은하 씨 작년 가을에 플리마켓을 열었는데 컨셉이 옷장 플리마켓. 아, 네. 본인의 옷장을 이렇게 네, 정말 옷장에서 진짜 한 400여 벌 정도. 네, 이제 옷이 되게 많네요. 네, 그러니까 옷에 자꾸 치이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무소유의 삶을 이제 해보고자. 미니멀 라이프로 좀 가보고 싶어. 그만큼 다시 사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좀 예전부터 이제 저는
제가 그 스타일리스트가 없어요. 아, 본인이 직접. 본인이, 네, 제가 직접 다 스타일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이제 의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옷 잘 입는 걸 본인 딴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플리마켓 열었어 완전 장난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아, 그때 사실 데스노트 끝난 직후라 사실 뭐 준수 씨 팬분들이나 성초 씨 팬분들 뭐 이렇게 다른 뭐 요들, 그런 배우들의 팬분들이 많이 오셔서 또 민재 씨랑 류인아 씨가 같이 도와주셨어요.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래도 오시면 사인 다 해드리자. 사실 뭐 팬분들 위해서만 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모두가 오시게끔 했는데 아유 갑자기 데스노트 약간 팬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네, 되게 즐거웠어요. 정말 줄을 계속 막 한 시간씩 서 계시고 이래가지고. 야, 가격이 꽤 나가는 옷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정말 뭐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 명품 같은 게 있으면 거의 뭐 한 20%의 가격만 받고 네, 그러니까 새 신발 이런 것들도 그냥 새 가격에서 한 번도 안 신었는데 뭐 한 2, 30%의 가격으로 팔고 야. 거의 그냥 거저드렸어요. 예. 그런데 400불을 그렇게 해서 했는데 또 400불이 생겼다고요? 아니요. 그래서 300불까지 아니고 좀 조금씩 이렇게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아, 이게 제가 워낙 이제 뭔가 옷이나 이렇게 시장하는 것들을 좋아하니까. 네. 와, 예. 다음에 올 때 좀 저 정보를 좀 주십시오. 예. 아, 네네. 사시게요? 예, 저 이제 와이프랑 같이. 아, 네네네. 정말 근데 부부끼리 오신 분들이 꽤 계셨어요. 예, 남편분이 사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남자 옷도 많이 입어서 남자 옷들도 많이 팔렸어요. 아, 그리고 워낙 키가 있으시죠. 와, 저도 한번 꼭 이렇게. 네, 꼭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양현주 씨, 민재 씨, 비틀주스서 처음 봤는데 목소리 너무 예쁘고 연기도 잘한다 생각했는데 역시 승승장구. 앞으로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이돌 연습생을 하다가 갑자기 뮤지컬 배우가 된 계기가 있어요? 갑자기는 사실 아니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최종 목표이자 뮤지컬 꿈이 뮤지컬 배우였어요. 그래서 꿈을 이뤘네. 네, 꿈을 이루게 돼서 여기 앉아 있네요. 2021년 뮤지컬 배우로 데뷔하시자마자 라이징 스타가 되셨습니다. 검은 사제들에서 박수담 씨가 연기했던 이영신 역을 맡았는데 오디션 경쟁률이 400대 1이었대. 네. 거기서 그 일에 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연기가 음치 연기라면서요. 네, 맞아요. 이 작품에서 제가 맡았던 영신이란 역할은 노래를 못했어요. 그래서 억지로 노래를 못하는 거를 연기했어야 됐어서 그게 좀 사실 저나 했던 배우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다 잘하시는 분들이 못하는 역할을 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조금만 들려줄 수 있어요? 뭐 그래도 난 포기 않고 기다릴 거라네. 꺼지지 않는 동불 내 안에 있으니 뭐 이런 식으로. 아, 이거 제대로 한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정말 거기에서 진짜 공연에서 이렇게 했었어요. 오. 실제로. 와. 와, 근데 너무 그 표정. 근데 되게 특별하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좀 처음에는 좀 창피하기도 했었는데. 아니 그러면 공연 때마다 그 음을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뭐. 그래도 난 포기 않고 기다릴 거라네. 꺼지지 않는 등불 내 안에 있으니 이런 음은 원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도 발성이 나오니까 음을 하나로 가자. 음을 하나로 가고 박자를 변주하자 해서 한음 엇박 이렇게 음을 사실 잡았어요. 일부러 틀리려고 하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 재주가 있네. 음치 개인기가 있네요. 아, 그래요? 잘했나요? 감사합니다. 0231님. 석영수님한테 문자가 왔는데 사장님이 좀 이 문자를 읽어주시죠. 석영수님 데뷔가 2006년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뮤지컬 서포터즈로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저를 당연히 기억 못하시겠지만 회식 때 사진도 찍었어요. 네. 이때 완전 애기 시절이네요. 와. 이야. 앞머리 토 나온다. 앞머리 토 나온다. 우와 너무 귀여워. 회식 때구나. 너무 귀여운데 오빠? 감사합니다. 데뷔가 2006년. 19살이 고3 때. 야, 고3 때예요? 예. 네. 고3 때 데뷔를 하신 거예요, 뮤지컬 배우. 예. 와. 지금 똑같이 생겼죠. 진짜 수염 있어. 죄송합니다. 코 수염이 좀 있네요. 예, 최악이네요.
아 근데 진짜 옛날에 저렇게 그 뮤지컬 서포터즈 해가지고 연습실에도 이제 좀 이렇게 좀 많이 도움 주시고 아 서포터즈가? 네 그런 어떤 그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보기 힘든 문화인데 저 다 기억을 못해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금 이제 만으로 17년 된 거네요 데뷔하신 지. 그쵸 해수로 이제 17년 똑같아요. 차가... 컬투쇼랑 똑같습니다. 컬투쇼가 만 17년이니까 우와 감사합니다. 아. 자 이제 장은하 씨가 넘버를 들려주실 차례가 됐습니다. 어떤 상황에 나오는 넘버인지. 네 사실 그 램의 가장 빅 넘버이기도 하고요. 그 미사의 사신으로서 이제 지금 가장 인간적이지 않을 것 같은 이 사신이 좀 감정이라는 걸 알고 미사를 향한 마음을 담는 노래입니다. 아. 네네네. 좋습니다. 장은하 네. 씨의 멋진 무대. 네. 사실 저희 데스노트 안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 가장 인간다운 따뜻함을 아 진인 예 그런 오히려 사신인데 오히려 인간적인 예, 예. 와 그렇군요. 엘은 그렇게 인간적인 면이 없나 봐요. 예, 예 본의 아니게 예, 본의 아니게 알겠습니다. 자 박수를 청해드리겠습니다. 장은하 씨가 저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해주셨는데 장은하 씨가 국가대표 OST 버터플라이를 부르신 분이라는 거. 아 네네 네네 예, 예. 태양처럼 그 노래 어. 예, 예. 빛나는 사랑을 예, 그거, 그거 부르신 부분이에요. 예. 자 목소리 한번 몰랐어요? 몰랐어요 누나예요? 네 야 너 아이돌 연습자 미안해 찜쳤어. 아니 물이야 물 미안해. 와, 저 그분이에요 저분이 언니 BTS랑도 같이 무대를 하셨었어요. 빛나는 사람아 그 부분만 좀 해주세요. 빛나는 사람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에 볼 수 있게 날아 저 멀리 저분이에요. 자 장은하 씨의 어리석은 사랑 넘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지켜주고 싶어 너에게
멋있다. 아니 여자 뮤지컬 배우인데 멋있어요. 그죠? 멋있죠? 이야, 잘 들었습니다 진짜. 와, 이거 뭐 안 보러 갈 수 없겠는데요? 예, 진짜. 근데 표가 없어요 지금. 표가 없고 다음에 티켓이 열릴 때 다시 예,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예, 고미연 씨, 이 넘버 극장에서 보면요 진짜 눈물 눈줄? 눈물 콧물 줄줄인데 마스크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셨는데요. 와. 많이 이때 우시더라고요. 아. 언니도 이때 많이 울어요. 맞아요. 실제로는 더. 실제로. 근데 매번 연기하면서 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딱 몰입을 하셔서 감정이 싹 이렇게. 사실 눈물이 안 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로. 근데 문제가 이제 눈물만 나면 되는데 네. 안 그래도 홍강호 씨가 얼마 전에 저한테 사석에서 은하야 너가 콧물을 닦을 수가 없지 이러더라고요. 근데 콧물이 정말 많이 나요. 눈물이 아, 나니까. 그렇지 같이 나오잖아요. 강호가 이제 제가 흐르는 콧물을 옆에 보고 있어요 홍강호 씨. 네, 바로 다음 씬에 나오셔서 이제 보시면서 닦으면 저희가 그 하얀 게 지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아~ 뒤돌아 서 있을 때가 있는데 닦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네. 그것도 참 힘들어요. 네. 이렇게 감정이 또 보시는 분이 또 흔들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네, 많이 흔들릴 정도로 난다 그러더라고요. 예, 8605님 저한테 그냥 침을 뱉으셔도 괜찮아요. 이 문 얘기 갑자기. 예. 아, 아까 침 뱉었다 아, 그래가지고 아. 서경수 씨 아까 침 뱉었다 그래요.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나 봐요. 팬인가 봐요 서경수 씨 팬인가. 아 진짜 감사합니다. 예. 8605님 집 가까우시면 오시면 끝나기 전에 예, 침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좀. 8298님. 야 은하 언니 날 가져요. 쓸 때는 없겠지만요. 야 이거 저 우리 장민희 씨가 좀 하나 읽어주실래요? 네, 8009님이 확실히 램은 따뜻하네요. 류크는 아까 사악하게 웃던데 크크크크라고 해주셨어요. 사진이 다 성격이 좀 다르죠? 둘 사진이. 완전히 다른 사진입니다. 네, 사악합니까? 완전 그쪽은? 류크는? 스포라서. 네, 아, 얘기하면 안 돼? 네, 얘기하면 안 되는 부분. 뭔가. 네. 뭔가 이유가. 예. 네. 이유가. 계기. 네, 뭔가. 아, 1211님. 그 웃돌이는 새로 사신 건가요? 장은하 씨 예쁜데요. 블리마켓 이후에 사신 건가요? 그 전에 갖고 계시던 건가요? 아니, 사실 이 옷은 제가 한 번도 입지 않았는데 오래전에 아 무슨 어떤 뭐 무대가 있으면은 입어야지 이러고 사놨던 한 사놓은 지 몇 년 된 건데 네네. 언젠가 입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컬트해서 제가 입었어요. 와 여기서 오늘 처음 입으신 네네, 거예요? 네네, 오늘? 네네. 와 좋습니다. 야, 그러면 나중에 플리마켓에 나옵니까? 아, 그럴 가능성이 크죠. 아, 아. 네, 그럼 이제 여기다 컬투쇼 착용 의상 이렇게 붙이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넘버를 들 시간입니다. 오! 우리 준수 씨의 라이브인데요. 에디 언제 부르는 넘버인가요? 네, 뭐 키라에 이제 키라를 쫓다가. 어느 순간 키라뿐만 아니라 그 뒤에 배우의 그걸 같이 이렇게 협심하고 있는 사신이라는 존재가 있음에 처음에는 부정하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파헤쳐서 내가 널 이기고 말 거야 약간 의지, 의지를 신념까지 담겨있는 상당히 파워풀한 곡이겠네요. 예, 기대됩니다. 자, 서경수 씨님 사장님 나가십니다.
자, 우리 준수 씨가 이제 대민을 장식한 오늘의 컬투쇼의 우리 데스노트 팀의 마지막 넘버를 불러주십니다. 변함없는 진실이라는 제목이네요.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밝은 태양처럼 빛나던 진실들이 빛을 잃고 의심의 여지가 없던 사실들조차 무너진다. 눈앞에서 증발해 사라져간다. 이것이 현실인가 혹은 허상인가. 나의 무식은 몸부림치고 있다 소리친다. 헛된 망상들과 현실이 뒤엉킨다 섞인다. 나 스스로도 혼돈에 빠져버렸어. 모두 미궁 속에 갇혀버렸다면 그래 좋아 인정하지. 이 모든 걸 말도 안 되는 현실들 변함없는 진실만은 포기 못해 찾아낸다. 작은 이물질이 슬며시 시도하여 증식을 하면 차츰 거대해져 본체를 밀어내고 정복해버려. 낯선 이물질이 정복한 광단의 자리 본질은 희미하게 흔적만 남았네. 그래 좋아 인정하지. 자신의 존재 하지만 신은 삶의 의미 반도나지 않아. 삶과 죽음 그 거짓과 진실의 경계를 포착해 사느냐 죽느냐 갈리는 경계선. 그래 좋아 인정하지. 이 모든 걸 어둠을 뚫고 자신의 그림자 뒤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너의 존재. 야. 야, 석영수 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 근데 이게 진짜 컨셉이 아니라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경이롭습니다. 경이로. 아 근데 이게 진짜 컨셉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정말 열정적이죠. 야, 무대랑 같이 또 이렇게 의상 입고 메이크업하고 딱 이렇게 조명이랑 같이 보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죠? 9218님, 준수씨가 이런 톤이었나? 와, 새로운 모습이네요 하셨네요. 준수씨 뮤지컬 한 번도 안 보신 분인 것 같아요. 아 예. 보러 와주세요. 되게 많이 다릅니다. 예, 그죠. 뮤지컬 무대에서는 예. 늘 이런 모습이죠. 예예예. 예, 예. 예, 예. 정예원씨는 SBS 뚜껑 날아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뚜껑이 날아갈까?
아, 발성 때문에 성량이 너무 좋아서 뮤지컬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 아, 뚜껑이 날아간다. 지붕을 뚫는다. 나 뚝배기 깨진다 뭐 이런 얘기. 그건 좀 다른 얘기죠? 예, 예. 예. 길정아 씨, 헉, 숨을 못 쉬겠어요 하셨네요. 자, 9218님 아, 그 보내셨던 문자고요. 그 애리 무대에서 계속 구부정한 자세로 이렇게 예,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손 넣고 어, 그런 게 이렇게 약간 특이죠? 거북목 느낌으로 예, 다닙니다. 그러면 약간 뭐 좀 몸에 좀 있어요. 약간 뭐 무리가 있고 어. 사실 이 노래를 부르는 와중에도 계속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아. 약간 이렇게 구부정하게 노래를 해야 하거나 또 약간 또 어. 이렇게 지금 사진처럼 쪼그려 앉기 앉는 상태로 어. 또 노래를 해야 되는 부분도 꽤 있어가지고 아 진짜 네네. 힘들겠다. 스쿼트 자세로 노래를 하거나 어. 그 자체가 좀 약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허벅지가 좀 좋아지겠어요 이 작품 하면서? 어 그럼요. 앉았다 일어났다 많이 하니까. 네, 원래 좋아서. 예. 아, 아 석영수 씨 무슨 반응이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노래는 허벅지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네. 아유 그럼요, 그럼요. 자신감. 일단은 광고 빨리 듣고 와서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요. Here we go. 자, 오늘 뮤지컬 데스노트의 김준수, 장은아, 서경수, 장민재 네 분과 함께 했습니다. 6124님 어, 준수 오빠 보려고 사업장 문을 닫았더니 손님들이 자꾸 문을 두드리네요. 그 나 오늘 장사 안 해. 어, 진짜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김준수 컬투쇼 진짜 이렇게 써놓고 가신 거예요? 진짜 찐팬이시네. 어서 다시 문 여세요. 네, 이제 문 여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분씩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마무리 인사. 아, 예, 오늘 네 스디 고생하셨고요. 네, 어, 스디로서도 함께했고 또 오늘 이렇게 데스노트 배우들과 또 함께 이렇게 약간 홍보차 이렇게 예, 예. 나왔는데 어, 언제나 와도 즐겁죠. 너무나 즐겁고 아유. 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 정말 텐션이 다 되게 높으신 이분들이 거. 즐길러 오시는 분들이다 네. 워낙에. 그래서 저도 오늘 되게 역으로 되게 즐겁고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 얻고 갑니다. 너무 어, 행복했습니다. 네. 아 네. 네, 어, 저도 뭐 저도 얼마 전에 나왔다가 이제 또 처음 나왔는데, 예. 어, 올 저도 두 번째지만 너무 이 분위기에들 어, 압도당해서 라이브가 술술 나오는 그런 라디오 쇼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네. 민재 씨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저 성공했습니다. 컬투쇼는 성공한 사람들만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예. 성공했습니다. 인생 다 살았습니다. 석영수 씨, 예. 예, 저도 오늘로서 제2의 전성기가 시작되는 날이네요. 성공했습니다. 예, 너무 즐거웠고요. 정말로 좋은 에너지 받아가지고 즐겁게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남은 하루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십시오.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